안녕하세요. 선문대사학과 임승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역사 속의 통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문학적 특성을 가진 역사와 수학적 특성을 가진 통계, 어딘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역사는 사료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사료는 일종의 데이터, 즉 과거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문서이지만 그 밖에도 그림이나 음성, 최근에는 영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숫자입니다. 흔히 최초의 통계가 만들어진 시기를 기원전 3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통계가 발전한 건 19세기이고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인구 증가, 도시화와 관련된 통계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는 역사 연구에도 영향을 끼쳐서 역사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소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숫자로 만들어진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통계청과 같은 국가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과거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청과 같은 통계 분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통계와 역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역사학자들이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는 가히 통계의 고향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숫자에 민감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상업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맨에게 정확한 정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업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좋은 상인의 손은 잉크 자국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초, 이 정확하고 신속해야 할 소식의 전달 속도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느렸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느렸을까요? 우리는 600년 전에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녔던 거리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통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의 한 상인인 마르코 다티니라는 인물이 14만 통에 달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편지 뭉치를 분석하다가 흥미로운 통계를 작성했는데요. 바로 편지가 배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내고 나아가서 편지의 빈도까지 통계로 만들었습니다. 월 한 통꼴로 편지를 교환했고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시기를 살았던 인간의 공간감과 시간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세기 베니스의 한 상인은 브뤼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사정에 대한 소식을 받는데 1000년이 걸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발 시장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편지를 보내주세요. 한마디로 이 시기는 시간의 지체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인 시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다른 상인의 편지 기록도 조사해서 시기별로 편지 배달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고 있는지를 통계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지의 배달 기간을 일주일 단위의 등시선으로 표시한 지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유럽의 지역 간 거리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과거 인간의 삶과 현재의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시간을 무시하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또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비행기를 타면 하루면 이동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인은 아마 저 시대에서는 답답해서 못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금의 이 속도감과 거리감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가깝고도 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의 편지 이동을 분석한 통계는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소식 전달 통계는 과거 시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뿐 아니라 소통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의미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프랑스 혁명사 연구에서 활용되는 통계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역사적 의미로 남달라서 정말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 통계자료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통찰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그래프는 사회경제사 역사가들이 작성한 1789년 1월부터 1791년 9월까지 33개월 동안 발생한 프랑스 농민들의 식량 폭동 자료입니다. 총 565건의 식량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가가 상승하는 춘공기와 곡물의 운송량이 많아지는 가을에 폭동이 빈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역사가들은 지리적 분포도 분류해 봅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식량 폭동은 프랑스의 북쪽 절반, 특히 곡물 생산이 활발했던 대경작지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북동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남서지역에서 가장 적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들은 식량 폭동이 빈발했던 지역들이 자체적인 수요보다 곡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수요보다 생산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지역에 비해서 식량 폭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역사가들은 또 다른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역별 인구 증가율과 그로 인한 인구 압을 통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농민층의 사회적 분화와 그에 따라 농민이 소유한 토지의 비중도 파악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가들은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식량 폭동 발생이 해당 지역 농민층이 소유한 토지 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점을 알아냈는데요. 지역의 인구 압이 높아지는 경우 농민 소유의 경작지가 세분화되고 그래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영세농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 폭동이 더 빈발한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소유 면적이 낮은, 즉 보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 소규모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상황에 쉽게 처했고 그러다 보니 불리한 조건으로 경작지를 임대하거나 보수가 낮더라도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진 소농이 식량 폭동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통계청에서 개발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른바 SGIS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역별 통계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한번 흥미로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통계청의 SGIS처럼 지도상에서 통계를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어땠을까? SGIS를 통해서 상인들은 아마 밀 장사를 하기 좋은 위치가 좋은 고장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소농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경작지를 임대하거나 보수가 낮은 일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일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소농의 폭동 발생 빈도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식량 폭동의 크기와 강도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는 과거 역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소 초보적이었던 이러한 통계조차도 이와 같이 큰 힘을 지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청은 지난날에 비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확한 모습을 통계로 담아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떨까요? 과거와 같이 역사가 직접 수치를 내거나 자료를 모으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통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후대의 역사가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할 때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들을 굉장히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에 울고 또 울었는지 과거에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보들까지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직접 경험할 수 없기에 직접 겪어볼 수 없기에 명확한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야만 하는 역사. 통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는 비로소 팩트의 근거를 둔 과학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통찰하기를 원하는 역사가들에게 통계는 언제나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통계청과 함께 발전할 미래의 역사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